네, 일월교회 이강국입니다. 제 소속이 아직도 약간 어색하고 또 송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일월교회 입당식에 예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찬양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천국에 가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다 직업을 잃게 되고 찬양하는 사람은 다 남아있을 거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의미 있는 유무가 하나 있는데, 저도 출처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한번 이렇게 얘기 건네보니까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코끼리 앞발을 두개다 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아마 미소를 짓는 분은 아마 아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척교회 한번 해보실까요? 하면 코끼리가 두 발을 앞발을 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환영의 표시가 아니라 마치 사람으로 말하는 두 손을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의미로 생각됩니다. 또 코끼리 뒷발을 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개척교회 함께 하실까요? 하면은 코끼리가 두 발을 뒤에 두 발을 든다고 합니다. 과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그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또 얻는 열매도 더 없는 현실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위시해서 일월교회에 함께 하신 분은 아마 무식이 담대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리저리 조금씩 소식은 들었겠습니다만은 동성교회 상당히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당사자의 또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의 해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분에 의하면 그 해법은 아마 구차 방정식을 푸는 것일 거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에 어느 정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달 동안 또 현장을 떠나서 주님의 뜻과 또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약 8개월 정도 만에 다시 돌아가서 또 현실을 접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창세기 26장 그 유명한 이삭의 우물 파기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홉옷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을 읽어보면 이삭은 무려 일곱 번이나 새로운 우물을 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요즘 그 상수도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세대에서 우물 파기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농사 짓는 가정에서 자라서 아버지와 함께 세번 정도 우물을 팠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아주 옛날에는 그 우물을 파다가 그 죽는 사건도 사고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실제 저도 이제 부엘사바 거기를 방문해 봤는데 거기 우물이 그때 우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우물이 남아 있는데 깊이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 않는데 한 5, 60m 어떤 거는 뭐 100m 넘는 그런 우물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그런 우물을 팠는지 아마 생존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우물을 판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다가 무너져서
그냥 말하자면 생매장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몽골 같은 데는 이제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 강가 부재 그 가정의 형님이 물을 받아가 매몰돼서 죽었다는, 사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은 지금 세대에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계속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도 이삭처럼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저의 약속으로 받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막상 건물을 새로 구해야 하고, 돈은 뭐 조금 강조를 과정을 하자면은 한 푼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초기에 그 내부에 함께 하신 분들의 헌신과 또 외부에서 성도님들이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이 강대상이라든가 옆에 보는 당대 눈에 보이는 이 대형 모니터 이런 것도 뭐 사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안 했는데 알아서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셨고, 또 헌금이라든가 또 물건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 건물 이 인테리어도 지금 이 모습대로 그대로 거의 되어 있었는데, 주방만 조금 좋아서, 뭐 아마추어 그 목수 분들이 내부에 좀 계셔서 한 4-5일 동안 작업을 해서 바로 지난주에 구옥 확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3천에 월 125만 원을 지금까지 밀리지 않고 잘 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성균관대학교 입과 분야 캠퍼스가 여기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학생이 제일 많은 대학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그 서울에 있는 문과 캠퍼스와 합치면은 외국인 학생이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 선교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국내에 있는 그런 외국인 학생이 열매는 얻어질지 안 얻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좀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원래는 여기 저수지가 1월 저수지라고 있는데, 그 북동 쪽에 이제 위치 건물을 구하려고 이렇게 다녀봤지만 건물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남서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하시는데, 각자 몫을 스스로 하시면서 성장하는 모습에 감사가 되고, 또 코끼리 두 발을 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대부분 얘기하지만은, 또 그런 대로 또 재미도 있고 또 기쁨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외부에 여러 성도님들이 주시로 또 전화해서 상황도 물어보시고, 또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 통장에 이름도 없이 입금해 주시는 그런 분들께 또 감사가 되고, 또 여기에 참석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또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